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맛집 멋집 리뷰. 오늘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해 있는 왔다 삼겹살이라는 곳을 찾아가 볼까 합니다. 저는 거기서 나오는 대패 삼겹살을 기본 베이스로 저번에 창작품인 파삼, 이름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파 플러스 삼겹살을 맛있게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follow me. 안녕하세요. 황장군의 맛집 멋집 리뷰. 오늘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더감동에 있는 왔다 삼겹살에 왔는데요. 지금 왔다 삼겹살의 메인 메뉴인 대패 삼겹살을 올려놓고 그 밑에 김치하고 콩나물을 올려놓고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 자, 굽는 소리 들리시죠? 자, 잠시 후에 이어질 먹방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대패 삼겹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장군의 먹방인데요. 맛있게 한잔 따라하세요. 원짜봉. 원짜봉. 네, 방금 왔다 삼겹살에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마무리로 볶음밥까지 정말 개눈 감추듯이 먹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왔다 삼겹살이라는 브랜드들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다른 지역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성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정통 삼겹살이 아닌 대패 삼겹살이 땡기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왔다 삼겹살 한번 방문해 보시고, 아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파를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파삼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친구분들과 시원한 소주 한 잔에 좋은 추억도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즐거운 저녁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봬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